네, 이번엔 요 디자인 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구형을 만들기, 터보 스무스, 챔퍼, 그다음에 셀렉트 뭐 다양한 것들이 쓰여집니다. 자, 그럼 작업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박스를 하나 그리는데요. 400에 400에 400짜리로 만드는데 이때 length segment 3, width segment 3, height segment 3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perspective view를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고 J를 눌러서 괄호를 없앴습니다. 자, 얘를요. 터보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터보 스무스. 그랬더니 둥그러졌어요. 그런데 요렇게 구형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 구 만들기, spellify. 구처럼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5%, 70% 정도를 하겠습니다. 약간 네모난 느낌의 구가 완성됐어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 오브젝트로 변환시키고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위치 좀 잠깐 잡아볼까요? X좌표형, Y좌표형, Z좌표형, 엣지로요. 아니요, 폴리곤으로 면을 선택을 하는데, 자, 요렇게 면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면을 추가해서 요렇게 면을 선택했습니다. 요 부분을 딜레이트로 삭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러한 부분이 완성이 됐네요. 서브 셀렉트 풀고 쉘 두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이너 어마운트를 10을 주고요. 아우터 어마운트 0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를 컨트롤 V 자기 자신 복사입니다. 카피 복사를 할게요. 오케이. 복사된 녀석은 inner amount 0, 바깥으로 10의 두께를 주겠습니다.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안에 거의 색깔을 이렇게 다른 색상을 줬더니만 두 개의 객체가 하나는 안쪽으로 두께를, 하나는 바깥쪽으로 두께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 해봅니다. 얘를 컨트롤 Q, 독립적으로 나만 보기라는 기능이고요. 자, 크게 보겠습니다. 얘를요, 다시 편집을 할수 있도록 에디트 폴리를 주겠습니다. 서브 셀렉트 엣지로 이쪽에 양쪽에 경계 부분을 다 선택해서 챔퍼를 주려고 합니다. 자, 얘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쪽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을 찍는데, 자, 선을요, 이쪽 경계의 한쪽 부분만 얼추 찍은 다음에 루프 해주게 되면 쭉 선택이 되겠습니까? 자, 챔퍼 줍니다. 한 1만 주겠습니다. 오케이. 챔퍼를 살짝 줬어요. 왜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얘가 너무 휙 빙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또 주겠습니다. 자, 잘못 선택했네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를 합니다. 자, 이쪽도 살짝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을 잡습니다. 이쪽도 여기까지 추가. 자, 루프하고 빙글 돌렸더니 바깥에 엣지들이 쫙 선택이 잡혔습니다. 챔퍼 주겠습니다. 1, 오케이. 자, 서브 셀렉트 풀고요. 자, 얘를 터보 스무스 줄게요. 터보 스무스. 하여튼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더 줄까요? 한번 더. 자, 이번에는 Exit Isolate 모드 해서 바깥쪽 것도 둥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Alt Q.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Edit Poly, Sub Select 엣지로. 자, 엣지를 경계 부분을 모퉁이의 엣지를 선택을 잡는데 얘를 루프로 빙글 돌릴 거니까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요렇게 그쪽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개씩만 추가를 해주고 루프하고 빙글 돌렸습니다. 다 선택 잡혔죠? 챔퍼 주겠습니다. 1, 오케이. 자, 선택 풀고요. 이번에는 바깥쪽도 선택을 잡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잘못 잡았네요. 잘못 잡은 건 Alt 키로 눌러서 선택을 빼고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개씩만 잡은 다음에 루프 돌려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쭉 됩니다. 네, 마음에 드네요.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1, 오케이. 서브 셀렉트 풀고요. 자, 얘도 터보 스무스 주겠습니다.
터보 스무스 2. 오케이. 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에 거, 바깥에 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바깥에를 약간 턱이지게 요 뒤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디자인스럽게. 그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밖에 오브젝트 선택한 걸 컨트롤 V 카피. 오케이. 그리고 독립적으로 보겠습니다. Alt Q. 자, 하나만 본 상태에서요. 이왕이면 얘를 색깔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레프트 뷰에서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주는데 서브셀렉트를 폴리건으로, 아이고, 폴리건으로요. 면을 이만치. 딜레이트 삭제. 하나, 둘, 셋, 넷. 이만치의 면을 크로싱으로 선택을 했어요. 삭제. 자,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십니까? 이때요, 안쪽의 면들을 좀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해당하는 면을 하나 선택을 잡고요. 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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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우. 그로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선택 범위가 확장돼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아, 중간쯤이 아니었나 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쯤이 중간일까요? 그러면 이해 같으네요. 그로우, 그로우. 에이, 이렇게 중간 감각이 없을까요? 자, 위가, 위는 쟀는데 아래는 조금 더 선택을 잡아야 되네요. 이번은 그냥 선택에 추가를 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이쪽을 더 추가해 나갑니다. 자, 요만치. 왜냐면 여기 안에는 필요 없는 거라 안 부분은 여기는 삭제하고요. 여기까지 삭제를 할게요. 살짝 구부러진 여기는 냅둘게요. 자, 딜레이트하고 삭제를 했고요. 자, 위에도 보면 이렇게 얘는 조금은 요 하나 정도는 삭제를 더 해줘도 되겠네요. 삭제를 했습니다. 자, 서브셀렉트를 풀고요. 쉘 주겠습니다. 쉘. 자, 10은 많은 것 같아요. 5만 줄게요. 5.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무슨 얘기인지 되시겠죠? 얘를 바깥으로 띠를 이렇게 둘러준 거예요. 이렇게 턱이신 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띠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받침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구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페어 구를 만드는데요. 이때 헤미스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0.5 주게 되면 반구가 만들어져요. 자, 구를 하나 적당히 한 85 정도로 해서 구를 만들었어요. 자, 나머지들을 좀 위로 올릴 거라 나머지들을 선택해서 무브로 올립시다. 반구 85니까 Y값으로 85 올라가시면 여기 짠 되겠죠? 살짝 조금 안 맞는 건 약간 이게 잘 붙여졌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 굉장히 복잡했어요. 터보 스무스도 들어가고 구 형태 스페얼리피라고 하는 것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면 선택해서 잘랐고 챔퍼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터보 스무스 그리고 필요 없는 면 선택해서 또 버리고 또 쉘도 주면서 이렇게 완성을 했네요.